안녕하십니까. 예. 3월 첫째 주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봄도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좀 쭉 한번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처음 중개사 공부 아예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두 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3, 4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소원만 들으십시오. 이게 처음 듣게 되면 분명 한글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외국어가 아니라 외계어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좀 끝나시고 나면 한 5월 달에 새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는 수업 시간 도중에 한번 제 설명을 이걸 보면서 한번 쭉 따라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 장짜리 만드는데 처음 만들 때는 아주 고생했습니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줄이려고 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된다고 하면 얘를 따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선 이번 시간 함께 하실 게 부동산 공법인데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98조를 공부하게 되었을 때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동산은 쉽게 움직이는 물건을 동산이라 하는 반면 부동산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토지에 정착한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정착물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법률을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공법은 한 22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시험 범위에 정해놓고 있는 것은 총 6가지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토지와 관련되어 중요한 법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저 국토계획법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든 내 걸로 소화시켜야만 12개 중에 10문제 가까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회독에서 10회독 정도 넘어가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10문제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길다 해서 도시정비법이란 말로 약칭하게 됩니다. 각각 우리 시험에는 6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도시개발법은 사실 우리가 2월달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4월달 들어가서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실 텐데 아마 5월달 정도에 되게 되면 도시개발법이 아주 쉽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국토계획법이 모두 정리되었을 때 개발법 들어가시게 되면 아주 쉬운 법이 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되게 되면 4문제 정도를 시험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대해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제가 98년부터 중개사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저 도시정비법에 관해 제가 수업할 때 한 6번을 열심히 해봤는데 불구하고 결국 맞추는 점수는 하나 아니면 두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은 오지 쓴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도시정비법에 관한 6문제를 내리 하나 찍더라도 문제 하나는 맞춥니다. 운이 좋으면 두 문제 맞추거든요. 그래서 공부 하나 공부 안 하나 별반 차이 없는 것이 도시정비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도시정비법과 관련되어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에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하는 것만 하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농지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농지법은 농지와 관련된 공법상 규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번 3, 4월 과정에 농지법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게 되면 작년부터 최근 15년 사이에 농지법에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가 5번이었습니다. 대신 한 두 번은 빼고 정답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농지법과 관련되어 출제되는 내용이 내가 좀 쉽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면 직접 맞추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마음에 5번을 담아두고 계시는 게 절반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함께 보실 법률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 자격증을 따시고 실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에 관한 중개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된 두 개의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각각 우리 시험에서는 7문제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딱 세 번을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아마 출제되는 문제 중에 5개나 6개 정도는 쉽게 맞추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도 한 세 번 하시다 보면 얘는 워낙 개정되는 게 많다 보니 그 개정되는 사안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게 시험 범위를 압축시켜주는 방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 사항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게 된다면 아마 출제되는 문제 7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을 통과되게 된다고 하면 2차 시험은 부동산 공법과 공인중개사법, 세법, 공시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4과목이지만 실제 시험은 3과목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60이면 합격하실 수 있는데 간혹 하시는 이야기가 5, 6, 7 작전을 쓰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를 70점 이상 만들어줄 과목이 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지금 3월부터라도 시험 볼 때까지 빠짐없이 계속 들어주시게 된다면 그분은 분명 85점 정도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특강가에 들으시게 된다고 하면 90점 이상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만약 대충 하게 되면 그때는 60이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빠짐없이만 해주신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기 때문에 나머지 중개사 공법이나 또는 공시세법에 관해 좀 등한시하더라도 크게 문제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빼먹을 상황이라고 하면 공법을 빼먹어 주십시오. 대신 과락 나오는 것은 저도 책임 못 집니다. 과락만 안 나오신다고 하면 중개사법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실력으로 합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실 때 중개사법이나 세법 그리고 공시법 좀 많이 해주시고 공법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좀 따라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면 아마 지금 한 장 받은 거나 지난달에 받으셨던 건축법 주택법의 한 장짜리를 보시게 되면 아마 비슷한 부분이 시험에 나온 것을 많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잡아주시고 한 장짜리를 내가 내 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공법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오늘 첫 겸허 하시는 분들은 이 공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법 시간에 좀 이해하면 듣고 싶으시다고 하면 1, 2월 달에 동영상 촬영하신 것을 한번 보고 수업에 따라주신다고 하면 좀 효과적이고 오늘 들어보니 좀 만만하더라. 그러면 그냥 대충 수업만 따라오시면서 두 달만 버텨주십시오. 그러면 5월 달부터는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기본서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요약집을 나가기 때문에 기본서 마지막 과정으로서 좀 시간 되실 때 충분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우선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12페이지 찾으셨죠?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정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 재정 목적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2번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계획부터 집행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200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이 법의 제정 목적에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는데 2002년부터 살림 좀 펴지셨습니까? 2002년부터 나는 생활환경이 좋아졌다? 악화되었다? 좋았지 않으셨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 치르고 나서 우리 국민소득이 만불대에서 이만불대로 바뀌면서 차량의 자동차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저 행정계획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함께 보실 내용으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계획법의 구성 형태는 한정된 국토자원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을 법 체계로 담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용어 정의 찾으셨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려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합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특별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개발, 정비, 보전 추천합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다음 항목의 계획을 말한다. 1번부터 6번까지 묶어 놓으시고 B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사례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번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나는 방금 처음 보신 분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지 않으십니까? 예,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을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하나 집행해 가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정치 체계는 중앙 집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은 중앙에서 만들고 그 중앙에서 만든 것을 지방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체계로 구성되었지만 지금은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 220여 개, 한 200여 개 지방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200개 지방 자치단체는 광역 지방 자치단체와 기초 지방 자치단체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역이라 표현하게 되면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방문하시게 되면 충청남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0여 개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방문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에는 다수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를 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뭐란다? 시, 군, 구라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분명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구가 있다 없다. 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없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라고 하는 곳이 각각 있는데 얘가 한 10년 전쯤에 제주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선거를 통해 그분들 뽑다가 제주도의사를 제주도의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를 통해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 시, 군, 구청장이라 표현하는 반면 선거가 아니라 임명직에 해당되는 각종 시장, 구청장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자치, 시, 군, 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비자치, 시, 군, 구청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허가권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분명 제주시장이 있지만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건축허가를 제주시장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 건축허가 받은 때만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이라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주무관청은 가끔 TV에 보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시게 되는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청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급에 대해서는 뭘 한다? 중앙행정청이라 표현하고 광역과 기초를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11, 12 과정이나 1, 2 과정에서 해결되셔야 되는데 이걸 지난주에 제가 봤으면 꼭 이것 1월 달에 첫 번째 주만큼 한번 듣고 오라고 이야기 드렸을 텐데 오늘 처음 뵈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지방 분권시대에 맞추어 각종 토지와 관련된 계획을 중앙에서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방 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는 도시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도시이다 아니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는 도시이다 아니다? 도시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도시이다 아니다? 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를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충청남도는 도 자체는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충청남도에는 다양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공주시가 있다고 하면 공주시는 도시 자체이고요. 그리고 충남도청에 있는 홍성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 홍성군에 대해서는 도시는 아니지만 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도시군 단위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면 전국의 200여 개의 도시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전국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한 200여 개 도시군이 있는데 저 도시군마다 각각 일정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게 대한민국 전국토의 계획이 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지방 분권시대가 강조되다 보니 도시군 단위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이 대한민국 전국토의 일정한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저 도시군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을 도시군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이란 말 보게 되면 이 도시군은 특광시군이라 생각해 주시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특시특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정답으로 물어본 적 없고요. 그냥 특광시군과 함께 존재하는 위치에만 설명되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군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뭐와 같다? 특광시군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광시군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뭐와 같다? 도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고 저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 바로 밑에 도시군 계획 찾았습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그래서 특광시군을 뭘 한다? 도시군이랍니다. 그 도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위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확인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은 뭐와 같은 말이다? 특광시군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은 뭔가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드는 것을 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비하고 보존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거든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행위가 있다면 얘는 무엇이다? 집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라는 도시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만든 도시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2008년도에 세종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2019년도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시작했을 때 우리 세종시군은 한 몇만 명이었겠습니까? 10만 채 안 됐거든요. 지금 34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인구 20만 가까이 늘어난 곳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가 가장 전국 도시군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의 개발사업은 잘 돼야 되겠습니까? 부실해야만 이렇게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잘 돼야 될 겁니다. 잘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자 한다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거든요. 그 필수시설을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둑판. 바둑 두는 곳을 기원이라고, 바둑판을 기판이라 하지 않습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 기반시설이 충분히 잘 갖춰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는데, 만약 여름철에 가물대 수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전기가 24시간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단전되게 된다고 하면 불편하다 해서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발사업하게 된다면 그때는 개발 잘 된 것이라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난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왕 개발하고자 한다면 잘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로 집행 계획인데 저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아무런 방향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수립하게 된다면 황급하게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급하게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지 않습니까? 저 비전을 제시해주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뭐란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행복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행복도시를 도시의 성장 발전 비전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우리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설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부 종합청사나 또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호수공원, 그리고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까지도 이전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찾았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특광시군은 뭐와 같은 말이다? 도시군과 같은 말입니다.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은 장기 발전 방향이죠. 오늘 3월 달에 또는 11월 달에 시작하거나 1월 달에 시작하셨다고 하면 이걸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번 공부 어렵게 끝내고 자격증 따시게 되면 뭐 할 것인지 그런 계획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내 꿈이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까지 세종시의 사실 인구 목적이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인구 30만을 2017년에 30만을 돌파해 버렸거든요. 세종시가 성장 발전하면서 2020년도에 인구 30만 달성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꿈을 제 시기에 성취하지 못했다고 야단 쳐야 되겠습니까? 잘했다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2020년도에 인구 30만 달성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2017년도에 인구 30만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자기의 꿈을 몇 해 앞에 달성했다고 하면 잘했다 한다? 못했다고 야단친다? 잘했다고 해야 될 겁니다. 대신 이미 2020년도의 목적을 2017년도에 모두 달성했다고 하면 이제 세종시의 비전은 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구 80만 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달성했다고 하면 일찍 달성했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목적을 세워야만 도시가 계속 성장 발전하고 사람도 계속 성장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030년도에 인구 30만, 2020년도에 인구 30만 달성을 했는데 2017년에 인구 30만을 달성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 들어보신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 지하철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은 인구 이용하는 인구가 35만에서 40만 안 된다고 하면 그 지하철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 만들어진 다양한 지하철 중에 의정부 경전철이 있거든요. 의정부가 인구가 44만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노선이 잘못되었는지 이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용인에 에버랜드 가는 길에 경전철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적자이겠습니까? 흑자이겠습니까? 에버랜드에서 비용 보전해주기 때문에 겨우 돌아가는 것이지 일찌감치 적자입니다. 그런데 용인 인구가 지금 104만이거든요. 용인이 104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지금 인구 20만대 또는 10만대 아무리 대전 옆에 있다 할지라도 대전 2호선을 연결해서 오송역까지 지하철 놓게 된다고 하면 흑자이다 적자이다? 적자입니다. 대신 인구가 35만, 40만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재산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2017년이나 2018년도까지는 아무 꿈도 꾸지 않았던 지하철 연장, 인구 30만 돌파하니까 어느 정도 경제성이 갖춰졌다 해서 이 지하철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KTX 세종역에 대해서 애초 생각도 없었습니다. 인구 20만에 KTX역이 웬 말이냐 그 이야기 나왔거든요. 오송은 청주에 붙어 있는데 청주 인구가 몇 만이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70만에서 80만 된다고 합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붙어가지고 지금 7, 80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인구가 갖춰져야만 뭔가 시설 설치할 것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34만 넘어갔기 때문에 KTX 세종역 하나 만들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요. 지하철 만들자. 그리고 그 지하철 노선이 한 지금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신 둘 다 금남면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 지나가지고 지하철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심이라 분류는 일생활권 지날 것인지 아니면 정부종합청사 지날 것인지 그 이후에 오송역까지 연결되기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1안과 2안 중에 어디가 우리 세종시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계획을 뭐란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만약 저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지하철 노선이 1안과 2안이 각각 결정되게 된다고 하면 어디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역세권이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집행 계획이거든요. 개발이 확정된 겁니다. 그때 내가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익은 없겠지만 인생 바뀌었다. 자동차 바뀌고 집이 바뀔 그런 일은 없고요. 대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살펴보고 투자처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토지의 가치나 건물의 가치는 현저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행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돈 버는 행정계획은 관리계획이겠습니까? 기본계획이겠습니까? 기본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결정된 때는 그냥 가격 올라가는 것,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이고요. 현저하게 바뀌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장기 발전 방향을 시하는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는 뭘 열심히 봐야 된다? 기본계획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여기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구 30만 될 때까지 우리 세종시에는 백화점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인구 30만 되는 와중에 종합병원 있다 없다? 종합병원 없었습니다. 지금 충남대병원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때 도로나 학교나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 외에 우리가 생활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의료시설이나 또는 교육과 관련된 시설 또는 녹지공간 관련된 시설 이러한 것들을 어느덧 인구 30만, 50만 돌파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만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다양한 우리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계획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하나하나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중요한 계획입니까? 중요 안 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침이란 말을 잠깐 확인하셨는데 저 지침이란 말을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하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상위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줄쳐놓거나 가로 해놓으셨죠.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종합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 발전 방향을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여섯 가지를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보실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저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저 행정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 하나를 말하겠습니까? 도시 둘을 말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나 또는 가까운 공주시 또는 천안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향 제시하는 것을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를 하나하나 집행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세종시 혼자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접한 대전, 인접한 청주, 천안, 공주와 어느 정도 생활 연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도시와 일정한 연계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서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로 과천지구와 그리고 교산지구, 하남의 교산지구, 남양주의 왕숙지구, 그리고 인천의 계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존재한다고 하면 2기 신도시도 있고 1기 신도시도 있을 겁니다. 저 1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당, 평촌, 그리고 일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평촌, 일산은 위성도시, 배드타운이거든요. 만약 서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주택 문제일 겁니다. 서울에 집 좋은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좋은 집은 좀 적정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러면 서울 자체에서 싸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지어서 제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서울의 산업이나 상업이나 다양한 기능을 포기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자체적으로 독자적 성장 발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서울 주변의 경기도에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마련하게 되면 직장은 서울에서 제공하고 잠자리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그런 연결고리망을 가지는 것이 1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혼자 독자적 성장 발전하는 것 가능하다 힘들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변 다른 도시와의 연계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와 대전 사이에 우리 세종시와 청주나 공주 사이에 상호 제공하는 기능을 서로 달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이해 안 되는 표정이십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이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시 하나로 성장 발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시 하나를 두고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와의 연계 기능을 계획하기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자동차를 해서 서울 시내만 돌아다니면 시내버스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특정 도시와 연결하는 버스를 광역버스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세종시와 그리고 오송역을 운행하게 되는 BRT인가 BT 예 저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시내버스이다? 광역버스이다? 광역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고 해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 둘 이상의 상호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세종시에서는 일자리를 주변 도시에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엮어나가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은 지금은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이거든요. 중앙에서 행정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계획이고요. 그 도시군을 달리 뭘 한다? 특광시군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특광시군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사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발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자 하는데 저 개발사업은 그래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 제시해주는 계획을 말한다? 기본계획.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 2020년도에 30만 돌파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의 성과가 2017년도에 인구 30만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거 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돌파한 인구 30만, 2020년도에 30만 달성하겠다? 이미 달성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종시의 인구 계획은 몇만이다? 80만입니다.
1년 만에 80만 달성할 수 있다 없다. 황당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꿈 꾸고 있는 세종시장에게 이런 잘못된 꿈을 꾸고 있냐 그렇게 야단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인구 80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력 결실이 진짜 결실이 쌓인다고 하면 바로 2020년도에 80만 달성할 수 있겠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인구 80만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건설 지역을 가운데 두고 서부권과 남부권, 동부권, 그리고 중부권, 북부권, 그래서 조치원이라고 하는 곳을 기점으로 한 북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 지역이 지금 육생활권까지 존재하는데, 저 육생활권까지 인구 30만 달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꿈이 80만이면 개발 용지는 넓어져야 된다? 좁아져야 된다? 아,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쪽은 절대 개발 안 됩니다. 아, 공주 쪽은 공주가 백제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이쪽은 함부로 개발한다, 안 한다? 금강 있지 않습니까? 개발 안 합니다. 결국 중부권을 열심히 개발하거나 또는 금남면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아, 개발 제한 구역에 지금 KTX역이 지나가고 그쪽이 반성역과 연결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이 계획된다고 하면 저 개발 제한 구역 없애버리면서 뭔가 새로운 시가지 조성해야만 인구 80만 또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쪽은 뭐 만들겠습니까? 일자리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산업단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부권을 제외한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에 토지의 가치는 인구가 실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전 잡아주는 계획을 뭐란다?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점점 40만, 50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주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상업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지역은 이미 개발계획 다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 개발계획 다 뒤집어서 인구 80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도시 만든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결국 양적으로 면적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쪽이 제일 괜찮은데 대전도 가깝고 그 방향 잡아주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이렇게 인구 80만 살기 위해 새로 도로 만들어주고 학교 만들어주고 전기수시설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 이걸 뭐라 한다? 아, 집행이라 표현하고요. 저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대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를 대상을 한 것인데 도시 혼자 성장 발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주변 도시와의 연계 기능 갖추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하고 이번에 대전 지하철 2호선을 세종시까지 연결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광역 도시 계획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광역 도시 계획에 따라 대전, 세종, 청주에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그 지하철 노선은 도시 하나에서만 뺑뺑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도시와 둘 이상의 도시와 연계하는 지하철 망이기 때문에 그것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최선인지 그걸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 하면 저는 많이 한 것처럼 느끼는데 쉬었다 하십니다. 한 시간 고생스럽지 않으셨습니까?